자,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출발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전문 김보협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석 대표, 취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비대위 추진설이 또 나와서 좀 논란이 컸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새로운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내정을 했고, 또 최근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논란 등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뭐 어제 오늘 좀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뒤늦었지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어쨌거나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사태 수습에 어떤 의지를 보여서 일단 뭐 지금 조금 갈등 자체는 좀 수그러들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 한 1개월여간의 어떤 이 당내 여러 가지 분쟁을 보면 과연 이게 소통만 조금 했어도 네. 사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윤 후보가 당초 이준석 대표와 약속한 날짜보다 좀 더 앞당겨서 네. 일단 입당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거친 언행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또 국민의당과의 이제 결국 합당 결렬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보면 결국은 이게 참 내부 소통이나 어떤 내부 중재자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전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네. 결국은 상처뿐인 저는 수습을 했다. 그리고 사실 비대위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이게 이제 평상시 때 같으면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면 비대위치를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선관위원장을 뽑으면 그때부터는 당대표가 역할을 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바로 당 이 선출된 후보가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 비대위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주간지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이르신문에서 발표를 네. 했었나요? 이건 뭐 네.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괜히 당에서 자꾸 이제 이런 정책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비대위가 지금 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가 그렇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 사퇴를 한다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이제 경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위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한 번에 당 밖에서 안팎에서 흔들기에 좀 이용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결국 이런 게 원인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저는 리더십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후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당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무리한 경쟁들을 벌였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참 도대체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동안 이렇게 난리를 쳤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수습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수습이 될지 또 무슨 또 복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원 전 총리가 일단 선관위원장 됨으로 해서 일단 선관위 체제로 이제 굴러가면 큰 갈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보엽 기자께서는 그 이르신문 기사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그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네. 신빙성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 좀 와전된 거야? 아니면 좀 거품이 좀 낀 거야? 어떻게 보세요? 없는 얘기를 창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라도 들었으니까 기자가 썼을 텐데요. 네. 그 전에도 그 선대위의 책임 있는 분이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네. 아마 윤석열 캠프 내부에는 이준석 대표가 마뜩 찬다 이런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만약에 이 대표가 공정하지 않게 경선을 관리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흘러다니니까 기자가 그걸 듣고 기사를 썼을 것 같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사과로 수습 국면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게 그냥 소통의 문제, 감정 싸움의 문제 이상하게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를 마뜩 잔게 생각하는 당의 중진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는 빨리 윤 후보가 당의 후보가 공식적인 후보가 돼서 네네.
이준석 대표를 뒷방 젊은이로 당무 우선권을 앞세워서 뒷방, 젊은이. 뒷방 젊은이로 내밀고 예, 예. 당을 쫙 장악을 하고 싶은 그런 게 깔려 있고 예. 이 대표는 아마 순순히 그렇게 내비두지는 않을 겁니다. 운전대를 계속 잡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선대위 체제 이후에 역할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당 모든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놔라 그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갈등이 좀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종 대선 후보 결정될 때까지는 이런 잡음들이 어떻게든 계속 어느 곳에서건 누구에게서건 나올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이 경선 룰을 어떻게 또 유리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토론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뭐 민주당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토론도 또 문제가 되겠군요.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 뭐 아마 네. 이쪽에 똑같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어떤 권위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게 권한과 어떤 권위를 이런 것들을 결국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당내에서 이렇게 고립무원에 처해 있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결국은 이 대여투쟁의 전면에 당대표가 나서지 않는 거. 저는 여기에 당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항상 이제 예전에 YS, DJ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 당내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회를 큰 집회를 열어요. 대여투쟁을 강하게 합니다. 예, 예. 또 뭐 호남에서 집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중심에 깃발을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당내에서는 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반기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힘으로 해서 당 내분을 잠재우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좀 더 높이고 그게 이제 결국 깃발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SNS를 보면 정부 비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 대통령의 비판 거의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제1야당 대표가 대여투쟁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민한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중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는 아니 그거는 원내대표는 하는 거고 나는 황교안 나경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내의 어떤 그 개혁이나 이런 걸 힘을 얻으려면 결국은 에너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가져오질 않고 본인의 그냥 말로만 본인의 그냥 이 화술로만 하겠다고 이 나서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결국 거기서부터 이 사태가 비롯됐고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어떤 고비를 넘겨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어떤 위상을 확고히 하는 거. 그럼 결국 이제 청와대와 또 정부와 여당과 그 대척점에 결국 이준석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긴 없고 당 내부에 있어버리니까. 다른 거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고 사실은 자신은 그냥 당 내부 문제만 계속 해버리니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에너지를 상당히 까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려면 본인이 어떤 깃발을 들고 중심에 서야 되는데 저는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건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대 윤석열 후보 이렇게 네. 좀 경쟁 갈등 구조가 좀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또 어느 쪽으로 갈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윤석열 캠프 쪽을 좀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도 꽤 많이 발언을 좀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재밌는 표현을 썼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의 어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어른이란 표현은 좀 너무 전근대적인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장사를 잘한 사람이 원희룡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녹취록 때문에. 윤석열 이준석 대표 갈등 사이에서 뭐 양쪽 오가면서 결국은 근데 그게 일단은 이 국면에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당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자기 지지율을 올렸다. 이런 비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4등 내에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서 원희룡 후보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배경에는 기존의 당대표들
야당의 지도자와 좀 다르게 해라. 네. 이런 바람이 실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를 바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중도, 젊은 세대로의 확장, 보수의 혁신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제1야당 대표 여당 정부에 대한 투쟁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경선 준비 위해서 워낙에 좀 그 말도 많았고 갈등도 네. 좀 컸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적재적소에 잘 지금 오셨다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 뭐 큰 무리 없는 인사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 내부에서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서병수 의원이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또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캠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네. 사실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뭐 정진석 의원이 이제 5선인데요. 그분도 지금 뭐 윤석열 캠프를 돕고 있기 때문에 네네. 누가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당 내부를 일단 눈을 돌려서 뭐 여러분이 아마 거명된 것 같습니다. 김항식 전 총리라든지 뭐 여기 정원 전 총리도 있고 강창희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논의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원 전 총리는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혹여 또 윤석열 후보 가깝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좀 다른 반대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정원 총리를 일단 지목을 해서 이분이 이제 옛날에 19대 때 그때도 이제 그 당에서 선관위원장 했고 여러 가지 당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내부의 어떤 흐름과 개파나 뭐 이런 데 굉장히 좀 알기 때문에 사실 전혀 모르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총리까지 냈고 또 법조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또 각 후보 진영이 크게 반발할 수 없는 인물들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는 큰 무리 없는 인사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후보 진영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네. 반발이 없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무난한 분이고 무색무취한 분이니까 특별히 저 선관위원장이 나에게 불리하게 할 것이다. 저 사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논란으로 불거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원장, 선관위의 역할과 별개로 그 공정성이란 잣대를 나에게 불리하지 않게만 하면 그만. 이 선으로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 공정이라는 걸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대하지 않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공정하게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죠. 네. 제 생각 저는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자리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는 이제 서서히 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지난주에는 참 많이 회자가 됐다가 이분의 역할은 다시 또 쑥 들어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뭐 김재원 최고가 뭐 한마디 해갖고 이게 됐는데 제가 저 알아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실 선관위원장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분이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뻔히 있는데 본인이 이게 오겠습니까? 저는 이 김재원 최고의 좀 가벼운 입 때문에 괜히 이게 논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좀 김재원 최고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보면 이 발언을 자꾸 좀 너무 가볍게 하셔서 자꾸 당내 분란이 요즘 방송 같아요. 많이 출연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평론가인지 지금 최고위원인지 자꾸 이렇게 지금 플레이어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 발언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 파문을 일으키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언제든지 이제 얘기를 합류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네. 결국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선대위원장이나 뭐 선대위 고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컴백을 하시지 사실 이분이 뭐 선관위원장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있는 체제에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밀어내고 오겠습니까? 참 정치에 참 이 기본도 많은 말들을 자꾸 해서
괜히 논란을 저는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은 좀 말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자꾸 이렇게 뭐 방송 나가서 다들 뭐 이렇게 너무들 떠들어다니면서 대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아니 모여서 논의하면 되지 왜 자꾸 방송들 나가서 각자 그렇게 싸워갖고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을 보겠습니다. 모레 25일 비전 발표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많아요, 후보가 지금. 14명인지, 15명인지 지금. 공식, 비공식 하면 네. 16, 17 될 것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2시간 한다 그래도 한 명당 얼마나 시간, 몇 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후보당 7분씩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네.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는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발표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네. 얘기만 하겠죠. 좋은 말 예, 예. 대잔치가 될 텐데, 질문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러면 좀 맥이 빠지죠. 일단 사람들이 벌써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는 거 보면서 한 번은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역동적인 네네. 걸 보고 지지율의 변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냥 발표만 한다? 아마 그 나중에 선관위 구성되고 나선 여러 차례 토론을 하겠죠. 그런데 이 비전 발표에는 별로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후 2시에 지금 그 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네. 전수조사 결과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야당들도 포함돼서 발표 나온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대표의 역할이 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발휘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민주당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면 당신들은 그러면 부동산 투기 그냥 옹호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외통수예요. 사실 민주당도 지금 뭐 일단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하지 않다가 결국 경찰에 무혐의가 돼서 네. 일단 지금 뭐 다시 이제 단류하는 걸 됐고 일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당 밖에 나와 있는데 저는 아마 국민의힘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저는 좀 물론 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가 뭐 한다고 그러지만 국민권익위가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 저 조사가 지금 경찰에서 잇따라서 무혐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조사라는 게 현장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좀 굉장히 까다로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권익위 인력 가지고 과연 한 달 좀 넘게 과연 이 국회의원들 100명을 전부 다 현장 조사해서 가서 도면 들여다보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서류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나오는 걸 보고 사실 옛날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기 가보면 현장 가보면 아 이게 투기가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포천 안쪽에. 네. 그쪽 예, 가보면 예. 거기 이제 텃밭 일고 조금 하고 사는데 결국 지금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모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건지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건지 솔직히 이건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네. 김보엽 기자는요? 아마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한 거에 더해서 김현아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다주택자들이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시대적 특혜라는 말도 못하고. 서울시 SH공사 사장 내정에서 했다가 철회를 한. 결국 네. 그만둔. 네. 그만뒀죠. 알겠습니다. 권익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의결이 되면은 오후 4시에 브리핑 열고 이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발표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시사구말리 돌아왔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또 정치전문 김보엽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과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이천에서 화재 났을 때 이때 먹방? 예, 여기에 출연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김보엽 기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기관광공사 내정 논란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네. 저는 이재명 지사 사과가 적절했으나 시점은 좀 늦었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됐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경남에서 당일날 공식적인 다른 일정이 있었
했던 건 지사로서 뭐 충분히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천 화재가 심상치 않다는 게 오전부터 벌써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 황교익 TV에 출연을 했다는데 그게 더 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황교익 TV에 출연한 건 지사로서 공식 일정도 아니고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송 예정됐더라도 취소를 하고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적절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되고 억울하더라도 이거는 먼저 빨리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뭐 현장 지휘 다 하고 있었다 박근혜랑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이 벌써 세월호 박근혜 소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뭐 일 잘한다 업적 뭐 이런 게 자신의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아니네 뭐가 다르지 이렇게 의문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판단하고 뒤늦게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소위원께서는요. 제가 이제 기자지만 기자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으면 회사에서 아마 저 이 회사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떤 기자들도 사건이 생기면 현장에 빨리 가는 게 그렇죠. 숙명이거든요. 네. 사실은 직업윤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사 같은 경우도 직업윤리죠. 본인이 어떤 이게 사실은 뭐 왜 바로 없었냐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바로 옆에 있을 수는 없죠. 또 본인이 구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경기도지사라는 분이 자기 관내에서 또 경기도 소방당국의 구조대장이 지금 들어가서 실종 상태에 있고 화재가 지금 커져서 이천 지역에 재난 선포됐고 자 그런 상황을 본인이 실시간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받아서 조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 이거 지금 큰일 났네. 빨리 가서 그 유족들이나 그다음에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못했으면 아 죄송하다. 정말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 먹방이라는 것도 보면 이건 뭐 사실은 15분 제가 그 사이트에 가보니까 15분짜리던데요. 보니까 구독자도 지금 한 8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찍기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있었고 나중에 뭐 저녁도 안 먹고 올라갔다는 등 뭐 등등 아주 굴구하게 해명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좀 키웠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행 캠프 내에서 이거를 지금 뭐 밀어붙이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일이 터지면 기본적으로 이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냥 하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문제였는데 굳이 본인이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했다. 이미 조치 다 취했다. 보고받았다. 왜 지사가 그 옆에 있어야 되냐. 뭐 등 이런 말들 자체가 과연 그럼 본인이 옛날에 신천지나 이럴 때 가서 카메라 들으면서 그건 사실 지사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직접 가서 뭐 다 암수하고 이걸 다 카메라에 비추고 이거는 하면서 왜 정작 정말 필요할 때 그때는 이런 것들 안 했는 것인지 바로 그런 어떤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겠는가. 아마 이 문제는 이번에 했다 하더라도 아마 본선에 올라가시면 본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사과한 이후로는 일단락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남 그렇죠. 뭐 더 이상 뭐 이제 뭐 논쟁이 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선 가서 네. 이제 오히려 야당 쪽에서 그럼 과연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뭘 지시를 했는지 그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예.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논쟁이 왜냐하면 이 경기도가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아마 국정감사 야당원이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아마 네. 서류 뭐 이렇게 당시에 보고한 거 보고받은 거 이런 것들 다 공개하고 하면 또 한번 저는 또 불씨가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씨의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한 부분이라든가 이번 그 이천 화재 관련된 그 황교익 TV 출연이라든가 이렇게 다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맞죠? 네. 이 상황은 그러면 이게 일단락이 서서히 좀 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황교익 씨는 이제 내정 철회를 했고 또 이제 사과까지 나오고 이게 여론에는 어떻게 좀 미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사과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여서 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 황교익 내정 당시부터 이제 서로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양쪽 다 망했다. 공도 동망이다. 네. 공격을 했으면 누구 하나는 득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아주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황교익 씨가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이낙연 캠프 쪽을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거기에 책임 있는 1인자, 2인자가 막말을 막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그런데도 이제 이낙연 후보는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건 아니다. 내가 캠프에 자주 가지 않는다. 굉장히 책임지지 않는 듯한. 그러면은 캠프도 장악을 못 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낙연 후보의 그 품격, 신사 이런 이미지도 갉아먹고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대로 심각한 내상을 입고 공도동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네. 이제 사실 이게 지사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훈 인사냐 이럴 때는 이제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문제는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이때부터 이거 완전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명을 해서 지금 청문회에 넘겼으니까 그 지명 철회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좀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먹방 TV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본인이 사과했더라면 사실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아마 저는 이재명 캠프 내부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러 집단들이 지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좀 내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주장하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예, 예. 이게 지금 각자 아주 그 여러 부류의 그 캠프 내에서 이게 모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주 뭐 그냥 밀고 나가자. 뭔 소리냐 지금 사과하자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낙연 후보도 얼마 전에 이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 유튜브 빠졌어요? 라고 이제 묻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아까 그 김도 기자 이야기했던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왜 직접 이 문제를 뭔가 문제 삼고 아니면 본인이 좀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방관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행태들 보면 결국 이번 사태의 승자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자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누군가가 시작부터 한 쪽에서 잘못된 건 판단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논쟁이 되면요. 누가 시작인지 잘 몰라요. 논쟁이라는 게 항상 끝나고 나면 네. 이 문제 왜 나왔지? 누가 제기했지? 그건 모릅니다. 문상을 하긴 했는데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25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거 지금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의견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마 처리될 걸로 전망하세요? 처리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처리를 하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중재법 내용이 언론재갈법이다, 뭐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을 좀 강하게 지우고 언론에 의한 피해를 받은 이용자들, 언론 이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그걸 살리지 못한 거죠. 특히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언론 단체나 아니면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서 힘을 모아서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급하게 이제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겨주게 되니까 네.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 이 발이 엉켜버린 것 같습니다. 독소조항 일부를 뭐 제거를 했다고는 하나 과연 이번에 처리를 해서 그럼 정말 꼭 필요한 법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지지를 받을지 네. 의문입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요? 이게 결국 지난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이나
결국 저는 또 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참 저는 이 국회의원들한테 좀 여쭙고 싶고요. 본인들이 이 내용과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좀 진짜 연구를 좀 해보셨는지. 그냥 당에서 손들어 오니까 손들고 또 지지자들이 뭐 찬성하니까 그냥 찬성하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것들은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법은 정말 꼼꼼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뭐 소위도 있고 법안 조정 소위 법사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이 보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똑같은 행태로 지금 자신들의 그냥 뜻에 맞춰서 강행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해서 4.7 재보궐선거 사실 졌는데 지금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글쎄요 내년 대선 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고말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정치전문 김보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